산타 랠리를 앞둔 화요일입니다. 네. 내 일정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히든 카드로 힌트 드리는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네요. 먼저 11월 29일에 추천해 주셨던 선익 시스템입니다. 수익률 무려 22% 가까이 올라왔고요. 미래 반도체 역시 또 최근에 워낙에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17.51%의 상승 수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 모두 아직까지도 그 상승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서요. 또 다른 목표가를 선정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수익을 키울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차트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추천드렸었던 단가에서 쭉 이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익 시스템은 OLED향 증착장비 쪽으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전 구간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 뚫어주면 3만 5천 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추천드렸었던 때가 저번 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 도달을 해줬다가 눌리고 오늘 재상승이 나오고 있죠. 워낙에 이제 또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만 6천 원 뚫어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 도달을 했었던 단가가 26,000원인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로 매물 구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뚫어주면은 아마 3만 원 정도까지는 드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님께서 미래 반도체 조정 줄 때 지금 사는 건 어떠냐라는 질문 주셔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요. 지금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괜찮아요. 것 같아요. 매수하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뭐 한 번 또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다음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미래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히든 카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오늘 추천해주실 종목은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제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 네. 중에 하나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는 한번 왔다 갔고 그리고 너무, 아직 2차 전지도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먼 미래 아닙니까? 폐배터리 지금 봐도 괜찮아요? 이게 성장의 키워드의 순서가 있고 상대적으로 먼 미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기대감이 그러니까요. 형성이 돼서 괜찮아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괜찮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폐배터리 쪽이 지금 이제 이 내년에 또 이제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정책 안들 그러니까 폐배터리는 법안이 좀 잘 또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이 번호 고유의 또 번호가 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법안이 좀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법안을 조금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용화에 대한 준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늘어날 이제 이 전기차 보급 규모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 이건 앵커님이랑 함께 네. 이상형 월드컵 할 때 2025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5년부터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다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넘어가면 1년 남은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슬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리고 어찌됐든 예전에 나왔었던 전기차들이 이제 슬슬 또 폐배터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산업이 커져 나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을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폐배터리 쪽이 지금 어찌됐든 2차전지 쪽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가치 수급이 들어가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종목 말씀드리고 네. 내일 오전에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두 종목.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키워드 폐배터리인데요. 일단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기대감이 있고 네. 점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수급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후보 종목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요. 여섯 가지 키워드 들어오겠습니다. 후보 종목들 바로 뒤집을게요. 폐배터리 하면 워낙에 또 잘 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아, 성일하이텍, 네. 세비캠 있고요. 코스모화학이라든지 KPS, IS동서, MPC입니다. 일단 오늘 하나 공개해 주시고 내일 하나 더 한다고 하셨는데 내일 공개할 종목도 요 안에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아, 여기는 없어요. 와, 잘하시네요.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정말 엄청 없습니다. 잘하시는데. 자, 그럼 일단 오늘 공개해 주실 폐배터리 관련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일단 가장 대장 가야죠.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입니다. 이렇게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2차전지 폐배터리 쪽으로는 대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고 워낙에 이제 또 이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업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전후처리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관련해서 다 타기업 대비 강점을 굉장히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북미나 유럽 쪽에서 선점을 상대적으로 타기업 대비 빠르게 했다. 이러한 이제 또 강점이 있거든요. IRA나 CRMA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북미 쪽이나 유럽의 거점을 잡고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타기업들보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8만 톤에서 17만 톤까지 지금 현재 이 캐파를 또 확대를 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이 어찌됐든 관련해서 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단순히 뭐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만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 확실하게 이 지지라인을 잘 확보를 해주는 모습, 바닥을 잘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좋은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한 이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 딱 한 12만 5천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만 5천원, 손절가는 10만원 수준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 폐배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 추천해드렸고요. 네. 현재가 이하에서 기회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